지금요, 배추가 이제 속이 차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배추잎 사이가 막 구멍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사업소에 가가지고 배추가 구멍이 났다 하니까 약을 주더라고요. 그약 이름이 뭐였지, 여보? 칼톤인가? 캡틴. 캡틴이에요. 그거를, 3일에 두번 정도 뿌려줘야 된대요. 한번 뿌려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아직 속이 찬게 아니니까, 3일씩 해가지고 세 번을 뿌려주면은, 3일 아니, 간격으로 우리는 3일 간격으로 세번 뿌리려고 마음먹었잖아. 그걸 저기 이제 더 이상 한두번 해놓고 나서 먹는 거 없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뿌리고서는 한번 상태를 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없으면은 두번 뿌려서 없으면 더 이상 안 줘도 되는데, 혹시나 또 안에 속 안에 그게 있으면 그때는 한번더 뿌려주려고요. 야, 많이 있어요, 뭐. 뒀다가 줄 때, 다음에 쓰면 되지, 뭐. 버크. 아니, 나는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야, 배추가 썰면 안 되는데 쪽팔로만. 무슨. 여기 무밭이에요. 무는 많이 필요가 없어요. 해보니까. 네, 그래서 무는 많이 안 심고요. 동치미하고, 그 다음에 김장무 하면, 무는, 더 이상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요. 석박이를 조금 담을 거예요. 석박이를 우리 식구들은 더잘 먹더라고요. 석박이가 뭐냐면, 저기, 뭐야, 동치미무나 일반 김장무 있잖아요. 그거를 뚝뚝 아무렇게나 잘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버무리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해요, 식구들이. 달랑무보다. 달랑무도 담아야 되는, 아니, 저거 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일이 생기지? 수고했어요. 저게 연막 분사기로 약을 치면은요, 약이 조금 빨리 소멸가 되는데요. 뿌리는 거는 진짜 골고루 다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사용합니다. 높은데 그럴 때는 또, 저기, 뭐야, 그거. 일반 분사기로 쓰기도 해요. 잘 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